지금 왜 팔레스타인과 왜 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냐, 그 뿌리부터 말씀드릴 건데, 이게 중동 고대사가 워낙 그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각종 종교의 그 경전을 인용을 해서 드릴게요. 일단 구약 성경과 이제 꼬란에 따르면은 기원전 2100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죠. 와. 지금의 이라크 땅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으로 이사를 옵니다.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 이름은 사라였어요. 그런데 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지가 않아요. 해서 하갈이라는 첩을 들여요.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응애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스마엘이요. 적장자는 아니지만은 첩이 낳은 장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와 본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100살 때. 이삭, 영어 발음은 아이삭이죠. 아이삭. 태어나요. 자, 이제 구도가 애매하게 됐어, 지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이삭인데 본부인의 아들이잖아요. 사라가 슬슬 이제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설마 당신 죽으면 전 재산을 이스마엘에게 주려는 거 아니냐? 여기에 고민에 빠져요. 이게 또 경전에 따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어떡하냐고 이거를. 그때 이제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쫓아내라고 이스마엘을. 사막으로. 처배. 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여보, 나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홍길동이네. 그렇죠. 억울한 거죠, 지금요. 그러죠. 이스마엘이랑 그렇죠. 하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위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아. 앞으로 너도 너희 후손들도 큰 나라를 만들고 아주 잘 살 것이다. 돼요. 이게 뭐냐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제 아랍인들이 됩니다. 후손들이.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이 유대인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경전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은 형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형제예요. 형제예요. 배달의 형제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의 북부에서 정착해 살고 아랍인들은 이제 남부에 정착해 살았다. 이거예요. 자, 좀 시간을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딴. 이게 언제냐? 이게 뭐야? 기원전 68년부터 서기 70년. 요때 로마가 유대인들이 통치하고 있던 가나안 지방을 쳐들어 들어와요. 해가지고 로마의 대군이 지금의 유대 국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한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와 함께 지금의 이탈리아죠. 로마로 끌려와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딱 그때 콜로세움을 만들었어요. 콜로세움. 콜로세움을 유대인 노예들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콜로세움 관광을 안 가요. 그렇죠. 그들의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이때부터 무려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유럽과 세계 각지를 떠돌게 됩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의 시작이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럽에서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 그랬지? 기독교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진 교수님, 정답! 이야, 역시. 그리고 달라.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아.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겼다고 자랑하잖아요. 네.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당시 유대인 기득권층이 막 바른 소리하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젊은이가 꼴보기 싫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유대인 지도부가.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유대의 로마 총독이었던 본시오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이 직접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본시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난 찾아봐도 이 젊은 청년의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결과는 앞으로 너희 머리 위에 흘릴 피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을 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 나쁜 민족. 와, 그게 그렇게 됐네. 이렇게 됐다.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유럽 땅에서 그렇게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일단 부동산 소유 금지. 그렇죠. 직업 못 가져. 먹고 살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했냐면 당시 교회법에서는 교인들 신도 간에는 이자 놀이를 못 하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이자 놀이를 못 하니까 유대인 너희들 직업 필요하지. 그럼 너희들이 이자 놀이 해라. 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자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퍼센티지가 높아지면서 나중에 고리업자가 됐거든요. 고리대금업자.